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많은 조회수와 주목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정체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비디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BKR의 3월 7일 날 업로드된 뮤직비디오인 하하하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BKR은 굉장히 허스라는 래퍼입니다. 해외 아티스트들과도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라오는 음악들마다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BKR이 달라졌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바이브도 좋아지고 실력도 좋아지고 진짜 좋아진 게 너무 많다고. 이 비디오의 제목 하하하. 자, 숫자 한국어로 얘기하면 555라고 이렇게 읽는데 저는 이 표현이 하하하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태국을 좋아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유명 태국인 유튜버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분들 이제 유튜브 계정 보면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태국어 표현들 얘기할 때 이 표현 이것을 꼭 알아두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 555라는 말은 이제 그들한테는 하하하랑 같다. 한국어로 치면은 크크크크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비트 굉장히 좋아요. 에넬리 차파 스타일의 샤라플로우 같은 느낌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한 베이스 음이 인상적인 뮤직비디오입니다. 아, 저는 BKR이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소평가받는 래퍼인 것 같아요. 좀 더 주목을 받았어야 하는 래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하하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Hey, boy, drop that beat. 일단 비트 초이스도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느껴지는 곡들을 많이 요즘 쓰는 것 같아. 여기 쌈씨하하하하라는 말을 구글 번역을 해석하니까 셋넷 하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쌈씨라고 읽는군요. 한국에선 셋넷이라고 읽어요. 되게 캐치한 훅인 것 같아. 오. 굉장히 캐치하잖아. 중독적이야. 나는 이렇게 타이트한 태국어 랩 들을 때마다 되게 놀라워.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태국어 발음 때문에 타이트한 랩을 물론 래퍼들이 연습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특유의 발음 체계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말을 또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타이트한 랩을 들을 때 생각해보면 놀라워. 되게, 예. 아. 오호호! 나 이 파트가 너무 좋아. 와, 진짜 미친 것 같아. 오! 아. 이 곡은 과소평가된 것 같아. 진짜 35만 회밖에 안 돼요. 조회수가 더 많은 조회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곡인데. 렛츠 고. 흡사 랩 플로우에 그냥 느껴지는 느낌은 한국 래퍼 같기도 해요. 확실히 한국 래퍼들은 좀 벌스를 채워갈 때 타이트함을 좀 중시하는 래퍼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 내가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야수 스타 때의 BKL이 또 아니야. 진짜 달라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니까. 오.
딸록딸록딸록 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 와 되게 캐치해 캐치해 진짜 진짜 괜찮은 곡인데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몰라 미쳤다 아 잘 봤습니다 제가 몇몇 이제 태국 래퍼들 좀 관심있게 지켜보는 래퍼들이 있어요 있는데 BKL도 포함돼 있어 BKL은 또 저희 구독자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그 이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 그 래퍼를 하는 래퍼고 태국의 북부 지방이라고 들었거든요. 가사에 보면 자신의 동네에 대한 사랑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어. 자신의 동네를 언급하는 가사들이 꽤 많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부정할 수 없듯이 뭐 다들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또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연예인 분이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태국 여행 갔을 때 TV 틀면은 그 BKL의 아버님이 출연하는 TV 쇼도 몇 번 본 적이 있어. 예, 그만큼 유명하신 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저는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게 탤런트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BKL은 래퍼가 되었지만 그 래퍼에서 느껴질 수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뭔가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작업하고 계속 끊임없이 음악 작업을 올리고 내놓는 결과물들 들어보면 실력이 진짜 발전되는 게 느껴지니까 와 장난이 아니겠다 BKL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좀 다시 한번 좀 라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래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허슬하는 래퍼들이 올라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자에 들었던 태국 힙합 음악들 중에 가장 캐치한 음악이고 굉장히 꽂히는 플로우들을 BKL이 많이 작사를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콕콕콕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